AKN 홍대 3층에서 열리는 글루미베어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입장할 때 찍는 사진으로 입장 티켓을 뽑아줍니다. 입장료는 15,000원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섹션에서 이런 도장 스탬프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스탬프 랠리가 있는데 따로 상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섹션은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PT와 글루미베어의 첫 만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PT의 애착 고민형을 엄마가 몰래 버려버리고 몇 년 뒤에 작은 상자 속에서 글루미를 발견해서 곰주패해왔습니다. 작가님과 PT, 글루미베어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PT, 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얼빠진 면이 있고 베이비 글루미, 귀여워. 흉폭해지지 않은 상태로 귀엽대. 성류를 좋아하는구나. 놀라지 마세요. 입에 있는 건 성류입니다. PT의 반려곰인데 몸 길이가 2m가 넘는데요. 귀엽다. 귀여워. 여기에 글루미베어가 있어. 맛있는 성류 박스에 있어. 전시는 글루미베어의 성장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요런 전시입니다. 베이비 글루미 베이비룸. 육아의 고됨을 전시로 표현해뒀습니다. 포터츠도 있고 아기 침대에 있는 베이비 글루미. 짜장짜장. 이렇게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포토존이 있는데 이렇게 찍는 건가 봐요.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좀 괜찮으려나? 포토존마다 예시 사진이 있어서 참고해서 포즈를 취하면 됩니다. 여기는 다양한 작가님의 글루미베어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레버넌트에서 주인공 공격당한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포토존이 굉장히 많은 전시였는데 저는 혼자 방문해서 거울 포토존이 반가웠습니다. 여기는 섹션 2 글루미 사춘기. 글루미 베어와 하트 화살표를 쫓아가면 스탬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탬프가 됐다. 우와 귀여워. 글루미 마트 구간입니다. 인형 덕후에게는 너무나 취향 저격이었던 공간. 다양한 컨셉의 글루미 베어를 만날 수 있고요. 다 판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글며드는 순간이었어요. 멀쩡한 글루미 베어도 있고 침 흘리는 애도 있고 귀여워. 엄청 종류가 다양하네. 하나 갖고 싶구만. 크루엘라다, 크루엘라. 으잉. 으잉. 귀여워. 글루미의 새빨간 취향. 이건 뭐지? 물음표. 하트. 여기 도장이 있나? 뭐지? 아! 여기 있구만. 대충 찍어버렸네. 꽤 큰 사이즈의 볼풀장이 있었어요. 핑크핑크해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뭐야? 회전 초밥 같은 레일에 굿즈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뭐야? 굿즈들 아니야? 굉장히 귀여운 게 많았습니다. 뭘 먹는 거야? 김치를 먹는 건가? 이거 하나 가져가도 되면 좋겠다. 여기서 안 팔던데. 귀여워.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굿즈는 굿즈죠. 구매할 수는 없어서 구경만 했습니다. 귀여워.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어? 여기서도 나왔어. 마지막 섹션이에요. 리얼 글루미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탬프가 여기 달려있으면 난 어떻게 찍지? 주는 건 없어도 스탬프는 열심히 채우고 왔어요. 글루미의 주식은 당연히 석류. 오답을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글루미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루미 베어의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볼 수 있어요. 자리에 있는 글루미 베어를 안고 만화를 시청합니다. 일러스트로만 접했던 글루미 베어에게 본격적으로 입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공간은 작가님의 인터뷰와 작가님이 전달하고 싶은 최종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귀여워. 작가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합니다. 유료 전시장을 나오면 무료 전시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 포토존도 굉장히 귀여우니까 쇼츠 확인해주세요. 짠! 구매한 건 리뷰해볼게요. 요거는 팝업에서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토레바로 뽑았던 글루미 베어 인형입니다. 좀 예전에 뽑은 거라 좀 꼬질꼬질하긴 한데 눈도 핑크, 코도 핑크, 그리고 석류를 먹고 있습니다. 갈색 리본. 발렌타인 화이트데이인가? VNW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글루미 베어 하나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입장할 때 찍는 사진이 티켓으로 나옵니다. 전시는 4월 21일까지라서 이번 주까지 보실 수 있고요. 스탬프를 찍는 스탬프 랠리도 있는데 따로 상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찍는 재미가 있고 굿즈를 사면 이렇게 처방전을 주시는데요. 여기에 이름도 적어주시고 조그맣게 글루미 베어도 그려주십니다. 귀엽죠? 제가 구매한 굿즈는 PT랑 글루미 베어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PT 끼고 있는 PT. 어? 라임? 그리고 요거는 티셔츠인데요. 제가 사실 이 글루미 베어 전시를 일주일 전에 갔다가 이 티셔츠를 사고 싶었는데 티셔츠가 품절이라 못 샀어요. 재입고 소식을 보고 바로 갔고 이번에는 시간이 있어서 전시까지 봤습니다. 사이즈는 아쉽게도 미디움 사이즈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짠! 아까 제가 구매한 스티커랑 똑같은 프린팅의 티셔츠입니다. 사이즈는 좀 여유롭게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티셔츠라서 구매를 했고 여기 태그는 모리척 작가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티셔츠도 있으면 구매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스티커랑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안내해주시는 분이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요거 주신다고 하셔서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받아왔습니다. 글루미 베어 모양의 석류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올리니까 글루미 베어 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된 캐릭터라서 많은 분들에게 추억의 캐릭터인 것 같은데 글루미 베어가 한국 공식 계정도 생기고 뭔가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으니까 지켜보자고요. 전시는 약간 포토존 위주의 전시였는데 혼자 갔지만 그래도 잘 놀고 왔습니다. 전시가 얼마 안 남아서 다녀오기 힘드신 분들도 대리만족 되셨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